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이낙연 전 대표가 광주에서 국가비전 국민통합위원회 회의를 열고 공동행보에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선거대책위원회는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국가비전 국민통합위원회 첫 번째 비전회의를 열고 이재명 이낙연 공동위원장이 위기 극복과 국민통합, 민주당의 약속에 대해 기조 발언을 진행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역경을 기회로 만들어서 새로운 세계로 달려왔습니다. 우리가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국민의 힘을 모아서 새롭게 도약하는 그런 분기점에서 여러분과 함께 손잡고 힘을 모으겠습니다. 또 국민과 당원을 대표하는 6070 선배 시민과 엄마, 문화예술인들의 꿈과 관련한 이야기를 듣고 함께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서 비전위는 지난해 12월 27일 공식 출범해 이번 호남 투어를 시작으로 매주 수요일 정례회의를 통해 혁신과 미래 등에 대한 비전 메시지를 차례로 발표할 계획입니다.